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펙터 타임즈에서는 네. 웜오디오에서 제작이 되는 ODD 박스 V1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제가 3분 설명을 읽기 전에 네. 은총 씨가 뭐라고 그랬냐면 이 형 우리도 나이를 먹긴 먹었나 봐. OCD가 복각이 되네. 라고 저한테 얘기를 했었어요. 우리 때 저도 기억합니다. 저도 이제 가지고 있었고 이 풀톤의 OCD가 진짜 이 기타를 친다는 연주자들 모든 페달보드 위에 하나씩 올라가 있던 때가 있었어요. 맞아요. 그때가 딱 어떤 때였냐면요. 네? 그 약간 그 형들 약간 형들인데 좀 뭐라 해야 될까 좀 60~70년대 약간 흠뻑치에 계신 분들은 풀톤에서 제작되는 퍼즐류를 많이 네네네. 사셨고요. 6거랑 70. 네? 저도 다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큰 사이즈. 네네. 그리고 이제 형들 중에서 세션을 많이 뜬다 그러면 풀드라이브 2가 있었어요. 네. 파란색. 네. 그리고 좀 뭐 이제 그 당시 때 이제 20대였는 친구들 중에 이제 막 요즘 신흥 페달 중에 네? 뭐가 좀 좋냐 해서 밴드 씬에서 조금 좋은 페달 가지고 있다 하는 게 OCD였습니다. 맞아요. OCD가 진짜로 네. 모든 연주자들 네. 페달보드 위에 올라가 있던 때가 있었고 저 역시도 최근에 이제 LPD의 이 68 디럭스를 구입하기 전까지 메인 드라이브로 풀톤의 GT500을 썼었어요. 왜냐면 어떤 기타를 어떤 앰프에 물려도 딱 그냥 그 풀톤 마샬 사운드가 그냥 나오는 맞아요. 그걸 아직도 가지고 있거든요. 계셨어요? 있습니다. 지금도 집에 있습니다. 대박이다. 집에 있고 저도 이제 풀톤의 이펙터들을 굉장히 좋아했기 때문에 다양한 이펙터들을 다뤄봤었는데 OCD가 제가 가지고 있던 게 어떻게 가지고 있게 된 거냐면 그때 당시에 진짜 드라이브가 45만원이 넘어가던 20년 전 45만원이요 이 혼다 사운드웍스라는 곳에 거기 1402 드라이브를 제가 가지고 있었어요. 1402 드라이브를 저희 밴드의 다른 기타 치는 친구가 사운드를 들어보는 자기 이게 너무 좋다.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중고 가격이 OCD V1이나 1402 V 그 혼다 사운드워크 오버드라이브나 가격이 비슷했었어요. 그래서 친구한테 그럼 OCD를 날 줘라. 그리고 제가 가졌던 게 V1이었어요. 저는 아무 생각 없이 돈이 없으니까 15만원에 팔았죠 그거를. 네. 15만원에 팔았는데 오늘 와가지고 리셀가를 보니까 한 50만원이 넘어가더라고요. 이게 OCD한 추억이 많은 게 아마 아직도 제 핸드폰에 네. OCD라고 저장해 저는 제 물건을 팔면 그분 전화번호를 저장해놔요. 네네. 왜냐하면 혹여나 내가 다시 사고 싶을까봐 검색하면 나올 것 같은데 이분이 네. 저장돼 있어. 지금 저장돼 있는 거 보여요? 네네네. 그래서 또 재밌는 거는 이분이 아이도 기억나요. 이분이 또 그 약속을 지켜주신 게 제가 OCD를 팔면서 혹시나 다음에 팔게 되시면 저한테 연락 한번 주세요 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실제로 자기 이제 팔려고 내놓을 건데 연락을 주셨어요. 근데 이제 제가 그때 아마 무슨 뭐 때인지 모르겠는데 아마 제 생각이 맞다면 제가 AC 프리앰프, BB 프리앰프가 이제 메인 네네네, 페달이 네네, 돼서 네네. 이제 진짜 필요성이 없어졌을 때인 것 같아요. 제가 AC 프리앰프랑 BB 프리앰프에 너무 꽂혀가지고 야 이거 진짜 너무 좋다. 그 자연스러운 피드백과 어떠한 앰프에 물려도 그냥 나의 기타 소리를 낼 수 있는 앰프 타지 않는 정말 유일한 페달 어디 꽂아도 그냥 BB 소리 나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게 이제 매력을 좀 가리는 걸 수 있는데 그게 꽂혀가지고 아 괜찮습니다 저한테 이제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하고 있다가 나중에 OCD 소리가 너무 그리워졌었어요. 근데 저도 정확하게 아는 게 제 것도 버전 1이었었고 소리가 굉장히 좋았어요. 굉장히 좋고 그리고 OCD를 제대로 활용하는 방법은 풀게임보다는 크런치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그 적당한 크런치에서 앰프 그 이제 게인의 부스터를 주는 게인 부스터로 정말 좋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러다가 이제 다시 봤는데 이게 웬걸 이게 중고가 이게 말이 돼? 말이 되는 거야? 해서
예, 지금까지 왔는데 지금 아까 방금 이제 그 건우 씨가 저희 오퍼 보시는 건우 씨가 검색을 해봤습니다. 평균 버전 한 50대. 50만 원대. 아 이게 아 정말 나이가 이렇게 먹었나. 근데 생각해 보면 형님 벌써 20년 맞아요, 됐는데, 맞아요, 20년 맞습니다. 이 ODD는 크랭크앰프톤으로 알려진 상징적인 페달, 풀톤 OCD에서 영감을 받은 하드클리핑 OP앰프 기반 오버드라이브 페달입니다. 크랭크 방식의 세츄레이션, 튜브 앰프의 모든 사운드를 제공하는 ODD는 부스트, 브레이크업 사운드 또는 하이게인 사운드까지 완벽하면서 다양한 음색을 가지고 있으며 UK, US 스위치를 채용하여 영국식 앰프에서 미국식 앰프 사운드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OCD는 HP-LP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이제 UK, US로 스위치가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외관부터 살펴보고요. 사운드를 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볼륨, 이펙트의 볼륨을 조절하고요. 드라이브, 이펙트의 드라이브량을 조절합니다. 톤, 이펙트 톤을 조절하고요. US, UK 토글, 토글을 이용해 변경된 앰프 사운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OCD는 하얀데 이 친구는 약간 이제 회색. 네, 크림색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게 지금 보니까 버전 1을 카피한 건 아닌 것 같고 후기형이에요. 그러니까 전기형에는 요 이 토글의 네. 주변에 이제 라인이 없었다. 없었고 그리고 요런 것도 없었고 그리고 이제 뭐 어쨌든 이 지금 보여지는 외관이 전기형을 따라한 모델은 아니고 약간 좀 뭐 버전 4, 5 어디쯤인 것 같은데 저도 지금 버전은 정확하게 기억 안 납니다만 버전 1을 레트로한 케이스는 아닌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웜오디오의 이 본사에 근무하시는 게 대표였는지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버집에 방문을 했었어요. 이전에 이 방문을 해가지고 물어보더라고요. 어떤 이펙터를 복각을 하면 뮤지션들이 좋아하겠냐 네.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랑 사장님도 이 CH1도 얘기를 했었고 근데 이제 전 세계에서 공통적으로 CH1은 얘기를 한다. 우리가 만들 생각이 있다. 근데 이 복각에 진짜 진심인 대표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 저는 몰랐는데 OCD를 복각할 줄이야. 어쨌든 이 멋진 외관 그대로의 이 웜오디오 특유의 이 복각 센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운드를 한번 많이 들어보도록 할게요. 우리의 형님과 저의 추억이 추억이 담겨 있는. 네. 야 이게 복각이 되네요. 저 참 저도 정말 헛웃음이 납니다. 일단. 자, 팬더 트윈 리버브의 레스포를 물렸습니다. 찾아 느낀 게 형님이 OCD를 어떻게 기억하고 제가 어떻게 기억하는지는 아마 다를 건데 제 생각에 이게 버전 1 카피는 아닌 것 같아요. 소리도. 왜냐하면 제가 가지고 있던 버전 1은 훨씬 더 좀 광폭하고 더 바스락거린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제 OCD 보면서 항상 뭐라 표현했냐면 크렁키하다 그랬어요. 그 찌그러지는 입자가 어떠한 수준에서는 좀 퍼지하다가도 느끼는 경우도 있고 일단 잠깐 궁금한 게 네? 풀로 한번 일단 네, 개인 한번 볼까요? 그 다음에 좀 대화를 한번 이어가 볼게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OCD를 기억하는 게 어떻게 기억을 하고 있냐면 그때 당시에 이제 대부분의 이펙터들이 뭐 보스라든지 이런 이펙터들을 사용을 하다가 OCD를 처음 만났을 때 아니 도대체 왜 이렇게 사운드가 그때 당시에는 그거를 뭐라고 표현할지 몰랐지만 굉장히 타이트했고 하이가 굉장히 살아있었고 맞아요. 그리고 정말로 말 그대로 여기서 치는데 저기까지 쭉쭉 뻗는다라는 느낌이 확 들었던 인상적인 부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은총 씨 말대로 이 ODD 같은 경우는 그렇게 타이트하지도 않고 하이가 그렇게 살아있지도 않으면서 얌전해요. 뭔가 약간 되려 좀 듣기 좋은 OCD 같은 맞아요. 느낌이 좀 있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실제로 위쪽이잖아요. 그때는 네? 이제 아마 제 기억에 맞다면 HP LP였잖아요. 그러면 네. 이제 위쪽이 굉장히 강력한 네네. 소리를 내는 타입인데 일단 확인을 한번 해보죠. 네. 톤을 톤을 일단 톤을 조금 더 높여볼게요. 네네. 한번. 아
이게 여전히 좀 따뜻한 느낌이. 잠깐만요. 이게 마샬의 꼬자 그 소리가 될까요? 네. 지금 똑같은 세팅에 마샬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아니야. 아니야. 얌전해졌어. 이거는 모르겠어요. 제가 사실 버전 1 말고는 네. 제대로 써본 적이 없어서 저한테는 그 버전 1의 네, 기억만 네, 있었는데 확실한 건 OCD가 가지고 있는 이 흉폭함. 그리고 사실 OCD를 풀게인으로 이렇게 쓰면은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그렇지만 너무 극단적인 소리가 나서 잘 활용할 수 있는 소리는 아니에요. 근데 얘는 지금 뭔가 그 예전 OCD에 스위스팟을 이렇게 떼놓은 듯한 느낌도 있고요. 맞습니다. 그 괴랄한 부분은 다 그냥 잘라버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하는 게 좀 웃긴 것 같긴 한데 그 뭐라 해야 될까요? 뭐 예를 들면 뭐 굉장히 막 강력한 뭐 이렇게 괴수가 있었는데 뭐 괴수가 예를 들면 뭐 머리가 여섯 개 정도 달렸었는데 머리 한 세 개는 잘랐다. 잘라낸 느낌이라 해야 될까? 뭔가 약간 OCD만의 그런 괴랄함은 좀 없어진 것 좋습니다. 같아요. 좋습니다. US로 톡을 한번 바꿔서. 네. 이러면 이 얘기가 너무 달라지는데 이게 지금 볼륨만 작아진 게 아니라 네. 볼륨은 이제 올려주면 네네, 되겠죠. 네네. 떨어진 만큼 이게 되게 크리미하잖아요. 제가 가지고 있던 옷이 돼서 네. 이 정도 소리 나려면 이 정도 했었어야 돼서 제 기억에는 OCD라는 페달 자체를 차치하고서 사운드로만 들었을 때 이 ODD의 사운드는 굉장히 매력적인 건 사실입니다. 맞아요. 어떻게 보면 최근에 각광받고 있는 사운드들이랑도 일맥상통을 하고요. 굉장히 크리미하면서도 두툼하게 힘있게 밀어주는 사운드 자체가 굉장히 매력적이긴 한데 오리지널 OCD V1과 비교를 했을 때는 사운드적인 차이는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언급을 해드립니다. 다시 한번 드라이브는 12시 이제 다시 네. 오늘 좀 깎아볼까요? 네, 깎고 볼륨 좀 줄여야겠죠, 네. 다시. 아, 너무 줄였네요. 잠시만요. 이게 너무 점잖은데? 자, 이제 스트랫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뭐 일단 풀게인이나 이런 거는 충분히 들었으니까 네. 자, 스트랫으로 이게 제 기억이 맞을 거예요. 왜냐면 OCD 이 정도에서 프론트에서 때리잖아요. 귀 아파서? 귀도 아프고 그 바삭하다 못해. 그러니까 OCD는 제가 기억하는 계속 크렁키 사운드라고 하는데 소리가 부서지는 그죠? 네, 찢어지고 부서지는 게 원래 OCD의 트레이드마크거든요. 네. 그래서 적당히 예를 들면 이게 예전 진짜 버전 네. 1이라면 요 정도 주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한다? 마샬에 게인에다가 네. 부스터로 였었죠. 한번 꺼주시겠어요? 네. 지금 요 정도예요. 저 마샬 게인을 좀 더 줘보겠습니다. 네. 여기서 밟으면. 근데 역시 좋긴 하네요. 그죠. 궁합 자체가. 네, 궁합은 좋네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여러분 그건 아셔야 돼요. 이 페달이 좋은 건 사실입니다. 소리 되게 잘 맞는 것 같고 되게 좋은데 OCD 버전 1을 복각한 소리는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다양한 버전들을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잖아요. 심지어 이제 OCD 같은 경우는 버전 1, 2, 3, 4 이런 식으로 나온 게 아니라 맞아요. 중간에 뭐 1.7 버전도 있고 뭐 숫자의 점 단위로 해가지고 다 정말 다양한 버전들이 나와 있어요. 근데 이 누군가는 어떤 버전을 쓰는 연주자는 사운드를 들으면서 정말 똑같다라고 느낄 수도 있어요. 저희 같은 경우는 경험을 해본 게 저도 그렇고 은총 씨도 그렇고 V1이기 때문에 이게 조금 괴리감이 있다라고 느끼는 거지. 맞아요. 누군가에게는 정말로 완벽한 복각이다라고도 생각이 들 수 있는 맞습니다. 모델입니다. 저희는 1.7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그냥 1입니다. 1입니다. 1밖에 못 써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네. 뭐 이제 개인 좀 이제 톤도 좀 올려보고 올리고. 해가지고 네. 뭐 이제 공간계랑도 묻혀서 좀 네. 들어볼게요. 다시 펜더로 왔고요. 네. 저는 아마 오늘 한 줄 평은 좀 짜게 주고 점수는 후하게 주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 사운드만 놓고 따졌을 때는 정말로 굉장히 활용도 높고 멋진 사운드를 가지고 있는 페달이거든요. 근데 제가 기억하고 있는 OCD가 있기 때문에 아마 한 줄 평은 굉장히 조금 짜게 드리고 점수는 높게 드릴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네. 정말 마지막으로 한 톤만 더 들어볼게요. 톤 좀 더 주고요. 네. 둘 다 한번 끝까지 줘볼까요? 네. 볼륨만 조절해 볼게요. 네. 이렇게 하니까 그나마 좀 조금 그 맛이 나네요. 아 근데 그래도 점잖아. 좋습니다. 아, 뭔가 이 굉장히 이 추억도 새록새록 네. 이 뭔가 굉장히 복잡 다양한 느낌을 받을 수 있었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은총 씨 먼저 이 웜오디오의 ODD 박스 V1에 대한 한 주평 주신다면 네, 한 주평 드리겠습니다. 요즘 나오는 고성능 고급 자동차 이렇게 드릴게요. 그러니까 뭐 말이 뭐 고성능 고급이 웃기긴 한데 이게 슈퍼카는 아닐 수 있는데 네. 요즘에 그런 뭐 독일 뭐 3, 4 브랜드나 뭐가 됐던 간에 이게 지금 일단 지금 NA 엔진 그러니까 그 자연음계 엔진은 진작에 사라졌고 이제 터보 엔진으로 왔죠. 그래서 마력수는 막 올라가는데 속도가 요즘 다 리미터가 맞아요, 걸려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예전처럼 뭐 300몇 킬로 이렇게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정확하게 숫자는 기억이 안 나는데 뭐 예를 들면 250이면 250. 그러니까 걸어놨어요. 그래서 더 갈 수 있지만 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무시무시한 막 생긴 거는 막 막 야수 같은데 애가 당연히 야수처럼 나가죠. 근데 이제 최고 속도는 뽑아낼 수 없게 됐다. 그럼 뭔 말이냐면 지금 그 제가 리뷰하면서 뭐 예를 들면 뭐 머리 6개 달린 괴물이었는데 뭐 3개가 날아갔다. 아까 이런 것처럼 잔가지가 많이 쳐졌어요. 오리지널 OCD에 비하면. 네. 그래서
저도 현 PD님이랑 똑같이 한 줄평적으로는 이게 OCD 복각이라고 하기에는 솔직히 아쉬움이 남는다. 아쉬움이 많이 남아요. 왜냐하면 일단 저는 OCD를 이렇게 써본 적이 없어요. 쓸 수가 없어요. 네네. 이렇게 쓸 수도 없고 이렇게도 쓰면은 난리가 나요. 풀게인으로 쓰면. 그래서 항상 요 정도에 두고 다른 페달이랑 묻혀서 도움을 받아서 이 아이의 흉폭함을 다른 오버 드라이브 페달로 좀 죽였거든요. 네네. 아니면은 앰프에서 톤을 주기 이제 하이를 주기는 했었는데 OCD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현 PD님이랑 저랑 표현은 달라지만 똑같이 생각하는 그 찌르는 소리, 앞으로 나가는 소리, 그리고 부서지는 소리, 막 퍼지한 소리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건 다 사라졌고 제가 방금 치면서 이렇게 풀 톤, 풀 게인을 줬을 때 밑에 로우가 공진하는 소리는 들었어요. 그게 이제 또그 제가 OCD가 좀 퍼지하다 그랬잖아요. 그게 이제 OCD가 이게 막 올라갔을 때 하이랑 베이스가 같이 올라가서 그런 소리가 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잘라내고 또 밑에 로우 공진은 또 살려두고 그러니까 죽일 건 이미 다 죽였고 좋은 것만 둔 약간 그런 페달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굉장히 비슷한 한 줄평입니다. 저는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밥 꼬다리는 어디로? 이 김밥을 주문했을 때 김밥 꼬다리가 안 나오게 되면 김밥 꼬다리를 원래 안 드시는 분들은 좋아하실 수 있어요. 아, 깔끔하게 나왔다. 모양이 그죠? 예쁘다. 플레이팅도 예쁘고. 근데 이제 김밥 꼬다리에 재료가 넘쳐나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맞습니다. 물론 저도 OCD를 사용을 했을 때 노브를 끝까지 돌려서 쓴 적이 없어요. 맞아요. 안 가끔 써요. 야, 못 써요. 이거 한번 들어볼래? 미친 소리 한번 들어볼래? 애들이랑 이제 장난칠 때나 돌렸지. 그러니까 그 진짜 김밥이라는 거에서 가장 진수, 소갈만 딱 골라서 스위스팟을 응축시켜서 만든 ODD라는 새로운 페달이지. 이게 OCD의 1대1 복각이라고 하기에는 좀 무리수가 있다. 맞습니다. 하지만 그 응축한 사운드 자체는 노브 위치를 어디다 두어도 굉장히 멋지고 다양한 사운드를 연출을 하기 때문에 페달 자체로서는 높은 점수를 주고 네. 싶다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점수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네.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8.8, 8.7. 높은 점수 받아갑니다. 이 추억을 만족시키기에는 다소 아쉬웠지만. 아쉬웠지만. 그래도 이 디자인과 압도적인 사운드로 맞아요. 웜오디오의 진가를 다시 한번 확인한 맞습니다. 시간이었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다른 이펙터를 갖고 찾아뵙어서 약속드리고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이펙터 타임. 타임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됩니다.